안녕하세요. 예틀맘입니다. 제가 교정을 하면서 교정 초기에 반찬을 잘 씹지 못하면서 살이 9kg가 빠졌어요. 거의 20파운드.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먹은 게 모두 건강 다이어트 식품이었습니다. 첫 번째 소개해 드릴게요. 미역과 오트밀 죽입니다. 미역은 5분에서 10분 정도 저는 살짝 불렸다가 그냥 물과 함께 팍팍팍 10분 정도 끓였고요. 이렇게 잘게 잘게 또 가위로 편하게 잘라줬습니다. 다 끓었을 때 물을 다시 반통 정도 넣고 오트밀 두 국자를 넣고 또 다시 한번 끓입니다. 오트밀 두 국자면 저 혼자 먹을 때는 세 번 정도 나눠 먹을 수 있고요. 신랑하고 먹을 때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. 중불에서 오트밀을 넣고 5분 정도 끓이고 늘어붙지 않게 가끔 저어주시고요. 함께 팍팍팍 끓은 다음에 약불에서 5분에서 10분 끓이면 끝입니다. 간은 소금과 간장을 같이 했고요. 중요한 건 조금 짭짤하게 간을 하셔야 돼요. 너무 싱거우면 다른 반찬이나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. 다이어트를 하신다면요. 참깨와 들깨가루를 같이 넣고 끓이셔도 되고요. 다 든 다음에 원하시는 만큼 위에다 뿌려서 드셔도 되고 저는 교정할 때 잘 씹지를 못해서 김치 국물과 함께 먹었습니다. 오트밀은 10대 슈퍼푸드로 유명하고요.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좋은 식품입니다. 미역은 다 아시다시피 변비 탈출, 또 피를 맑게 해주는 항암 작용까지 하고요. 다이어트로 최고인 미역과 오트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의도하지 않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먹었던 다이어트 식단 올려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애틀맘이었습니다. 건강하세요.